이곳이 연화굴이에요. 근데 결국은 신라빙 사이에서 여기 주왕굴 아니라고 그러네요. 아, 거대합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충청군과 영덕군에 걸쳐있는 주왕산에 세 개의 동굴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주왕산 상위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위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평일에는 4,000원, 주말에는 5,000원 되겠습니다. 오늘 탐방하고자 하는 세 개의 동굴은 연화굴과 주왕굴과 무장굴입니다. 연화굴은 주나라의 왕, 주도의 딸, 연화공주의 이름을 따서 연화굴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왕굴은 주나라의 주도, 왕이 이곳에 머물던 곳입니다. 무장굴은 주나라의 병사들이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로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연화굴부터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오다 보니까 연화굴이 있습니다. 요 위로 0.2km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굴 가는 길인데 산으로 한 200m 올라가야 됩니다. 아, 여기에 연화굴 바로 앞쪽에 이렇게 산성처럼 쌓아놓은 게 있어요. 자, 여기에 산성처럼 쌓아놨고요. 팽팽한 늪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암반이 있고요. 저 안쪽에 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움푹 파였어요. 저 앞에 굴이 있어요. 이쪽 바위를 지나서 뒤로 가면 있을 듯 합니다. 아, 곳곳에 돌이 움푹 패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이 연화굴이에요. 아, 연화굴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봅니다. 보시면은 저 위에 암벽이 별도로 있고 또 크랙이 나가지고 이렇게 동굴이 생겼습니다. 조금 이따 뒤로 가보겠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연화굴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굴 안쪽에는 이렇게 동굴이 되어 있고요. 원래 이곳에 아마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머리 위에 연화 동굴 머리 위 보세요. 이렇게 직백이 내려와서 바로 앞에 연화 동굴을 행성을 합니다. 행성하는데 여기도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것이 동굴이 오른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직백으로 돼 있고 바로 뒤는 이 자연 행성된 바위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동굴이 크게 행성이 돼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여기에 이제 죽거나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주왕굴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900m 정도 가면은 주왕암이 있네요. 자, 주왕굴 가는 길에 이렇게 뭐 사찰 같은 곳이 나옵니다. 촛대바위 이제 보이고요. 바로 저기서 신라병사가 주왕굴에 있는 주왕을 화살로 쐈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주왕암에서 바라보는 촛대바위입니다. 자, 주왕굴 산신각이라 되어 있고요. 신라 때 중국의 주왕이 피신해 와서 머물던 곳이 주왕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주왕암이 있습니다. 주왕굴이 있습니다. 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주왕굴 산신각에 소원 성취를 하려고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주왕굴 바로 앞입니다. 여기 이렇게 물이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아, 저 위에서 내려보면 여기 보이지는 않아요. 사이로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바로 이곳이 주왕산에 있는 주왕굴입니다. 신라시대 때 주왕의 임금이 이곳에 와서 피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여기서 기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신라병사에서 여기 주왕굴 안에 피신해 있다가 저 뒤에
첫대 바위가 저쪽에 있는데 저기서 이쪽으로 화살을 쐈어. 주황을 사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토굴이 원래 있었어요. 예, 이거는 원래 있던 그대로고요. 여기 벽은 좀 붙였습니다. 탱화가 있고요. 여기 바닥에 물이 샙니다. 뚝뚝 떨어지고요. 이곳이 바로 여기 바닥에 다 물이 샜어요. 주황산에 있는 주황굴입니다. 뭔가 자연과 인간이 뭔가 가미가 된 듯한, 원래 토굴이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조그만했는데 요즘 거. 자, 이렇게 탱화가 있습니다. 복전함입니다. 바위 그대로고요. 아마 여기 쪽으로는, 앞쪽으로는 또 이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인간적인 뭔가가 들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깊이가 2m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깊이 보면 한 7, 8m, 거의 10m 정도 됩니다. 여기 주황산의 주황굴 바로 앞입니다.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다음은 무장굴을 탐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장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400m, 0.4km. 아, 오다 보니까 이제 무장굴에 도착한 것 같아요. 무시시합니다. 아, 무장굴은 실다 말기 9세기경에 주왕의 군사들이 훈련을 하면서 무기를 언닉했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왕산의 무장굴 쪽으로 왔습니다. 아, 저쪽에도 동굴이 있긴 한데 저쪽은 얇았나 봐요. 바로 이곳입니다. 거대한 바위를 가운데서 잘라낸 듯한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듭니다. 이게 무장굴이에요. 아, 저 위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데 어떤 글자나 이런 거 흔적은 없어요. 그리고 길이는 한 6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중간에 잘린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동굴이고요. 아, 어떤 특별한 그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에 뭐, 아, 저 보세요. 엄청나네요. 깊이가, 오, 장난이 아니에요. 깊이가. 요 안에도 오르는데 경사가 엄청 심해요. 오, 저 안에까지 돼 있는데, 아, 따로 보시는 것처럼 저 안이 막혔어. 막혔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은 보이질 않고 불 없으면은 보이질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아, 완전히 깜깜합니다. 크랙이 쫙 보이고요. 저 바깥으로 이제 보이는 게 하늘에 불빛이 저렇게 보입니다. 안쪽에 여기 뭐 거의 10m 들어온 것 같은데요.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안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크잖아요. 저 위에 햇볕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큰 문이 있어요. 문의 높이도 한 4, 5m 정도 될 것 같고요. 바로 이곳이 주황산에 있는 무장굴입니다. 오늘은 주황산에 있는 세 개의 동굴 탐방을 해봤습니다. 주나라의 주도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